내일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부장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? 네, 최근에 사실 주식시장이 좀 심심하죠. 어떻게 보면. 네, 하락이 우려감보다는 훨씬 적게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상승도 못하는 좀 그런 좀 심심한 시장이 되어버렸는데요. 오늘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. 뭐 코스피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.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뭐 5천억 정도 뭐 개인이나 이 기관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 지금 나올 이슈가 사실 많지가 않죠. 코스닥 쪽에서 지금 감사 보고서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감사 보고서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회사들 많지 않았고요. 그렇다면 5월 달에 뭐 공매도 재개 이런 이슈들 정도 있을 텐데 그때까지 본다라면은 뭐 크게 뭐 나올 이벤트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악재에 굉장히 뭐 좀 둔감해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좀 심심한 시장이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별한 모멘텀 없이 지금처럼 뭐랄까요? 방향성을 뚜렷하게 주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신데요. 말씀처럼 제 주위에도 공매도를 우려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좀 꺼려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꽤 계세요. 이럴 때 부장님께서는 뭐라고 조언을 해주세요? 네, 사실은 좋은 종목은 사는 타이밍이 좀 맞고요. 이 악재가 해소가 된 시장입니다. 뭐 드라마틱한 호재가 있지는 않지만 뭐 크게 악재가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공매도 시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. 외국인들이 얼마나 벼르고 있겠어요. 작년에 개인들한테 사실은 뭐 역사상 처음으로 진 것 같은데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 이제는 한번 좀 해먹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겠지만 이 우리나라 뭐 작년부터 사실 연기금 매도는 해줬지만 구원투수죠. 연기금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런 뭐 공매도가 사실은 뭐 드라마틱하게 성공하기는 쉽진 않아 보여서 지금 좀 둔감해진 악재에 둔감해진 이런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은 조금씩은 좀 담아가시는 게 제가 뭐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금 비중 60% 이상 말씀드렸었는데 좋은 종목들 있다라면은 현금 비중 50% 아래로 하더라도 조금씩 담아가면 뭐 지금 자리는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, 슬슬 주식 비중을 이제 늘려갈 때다라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계속 부장님의 의견을 예의주시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렇게 이런 톤이 바뀌는 것을 또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? 신경 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, 부장님? 네, 오늘은 뭐 KB금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실적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다. 뭐 최근 들어서 좀 좋지 않은 악재들이 나온 종목도 있지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시장에는 좀 안 좋았던 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를 받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전체적으로 2021년도는 실적 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1분기 추정순이익이 1조 1천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 전체적으로는 이 비은행 부문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증권 수입 수수료 증가 그리고 다수의 IPO 딜로 증권과 같은 이 비은행 부문의 실적 호조세가 이 계속이 되는 데다가 이 작년 4분기에 실시했던 이 대규모 명예퇴직에 따른 비용 효율화 효과 발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금리 모멘텀 좀 전에 말씀드렸죠. 금리가 상승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종목은 은행주. 뭐 전통적으로 은행주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KB금융 분명히 은행주들은 심심한 주식이었는데요. 최근 들어서는 심심하지가 않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금리 모멘텀까지 기대해 본다라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은행주들 뭐 은행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죠. PBR이 너무 쌉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PBR 지금 2021년도, 2020년도, 21년도 다 0.4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굉장히 좀 싼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막 4만 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이 5만 원 초반까지 왔는데 지금 자리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 본다라면은 뭐 충분히 지금 자리 부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은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만 8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